우리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19일 0시부터 사적 모임 4인까지만 허용되며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가 됩니다. 또한 5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되고 식당,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하며 종교시설은 20% 이내 허용이 됩니다. 또한 제주 지역 최근 1주간 코로나19 확진자 100명이 발생했고 주평균 1일 확진자 수는 14.2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9일 0시부터 제주 지역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며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서 인구 70만 명인 제주도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됩니다. 16일 오후 3시 현재 제주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452명입니다. 최근 1주간 1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주평균 1일 확진자 수는 14.28명입니다. 제주지역은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개편 2단계를 적용했지만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해 추가되고 타지역 접촉자와 입도객들의 확진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여전히 유행 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 3단계는 권역으로 유행이 확대돼 모임 금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적 모임 금지, 사회활동 최소화, 필수적이지 않은 산업이 대면 활동이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행 6명까지의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방침입니다. 제주에서는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휴가철 입도객의 증가,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달 1일부터 6인으로 제한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19일부터는 5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 동문회, 동창회, 직장 회식, 친구 모임 등 사적 모임은 일체 제한이 됩니다. 식당, 카페, 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그동안 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했었지만 19일부터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가 됩니다.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 제한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99명까지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 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3단계 적용에 따라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 면적 4평방미터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1일 누적 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수의 20%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하여야 하며 3단계 적용 기간 동안 제주 지역 종교시설 주간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 등은 일체 금지됩니다. 3단계의 경우 밤 10시 이후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식당,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 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체육시설은 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평방미터당 1명이 적용이 됩니다. 제주도 내 71개 실내 공공체육시설인 경우 전문체육인 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며 오는 19일부터 제한하고 있는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모두 제한이 됩니다. 실외 공공체육시설도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되며 65개소인 경우 전문체육인 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 및 대회를 50명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개시 등 기본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서는 오는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직장 내 집단 행사와 회식 자제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공공부문의 회식, 모임 등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행사 등은 되도록이면 비대면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밀집, 접촉도 완화 면에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안전, 재난, 방역, 민원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별 인원에서 20% 범위 내에서 재택 근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3교대 탄력 운영제와 함께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낮추고 인원 이동 인원 분산을 위해서 시차 출퇴근 제도 병행 중입니다. 5급 팀장급 이상 인원의 30%에 대해서 부서별로 출퇴근 시간을 3개조로 나누어 사무실 밀집도를 보다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등 방역 취약 장소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밤 10시 이후 해수욕장, 도심공원 내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한은 없습니다. 이게 왜 기한이 없냐면 전국 상황도 그렇고 우리 도 상황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상황이 제주도만 방역 대책을 만들어서 되는 상황이 아니라 수도권 그리고 지금 여타의 지자체들이 다 상관관계가 지금 얽혀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과 연관되어 있고 20대, 30대, 40대 젊은 층들의 이동량 같은 게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분들, 관광객들, 그리고 선행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오히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대책을 내놔도 외생 변수가 우리 도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600명을 넘어섰다는 건 1,000명에서 1,200명을 넘어서는 것과 1,500명에서 1,600명을 넘어섰다는 건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는 이 에너지 기운이 숫자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이게 같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팽배해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대, 30대, 40대의 확진율이
70%를 넘어가고 있고 이동량이 또는 통화량이 카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 제주도가 휴가철에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7, 8월을 겨냥해서 선제적으로 3단계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여러 가지 그 염려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렇게 3단계로 격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